자, 연속 확률 변수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확률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배웠어요. 그 확률 변수를 보고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배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가지고 함수로 만들 수 있었어. 관계식 일반항처럼, 맞지? 그 관계식이 뭐야? 확률 질량 함수였어요. 됐니? 그 확률 질량 함수로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분포된 상태를 우리가 정리하는데 독립시행에서 정리한다 해서 편하게 생각하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 만들어지는 분포는 이항 분포였어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한 라인을 쭉 배운 거예요. 맞지? 이제 뭐 한다? 두 번째 라인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겁니다. 먼저 얘기하자면 연속 확률 변수는 함수로 만들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로 만들어지는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면 요 단원이 끝이 나는 거죠. 됐어? 지금 요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흐름만 이렇게 별로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이야. 그러니까 1, 2, 1을 가는 게 아니고 1 하고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숫자들 0.1, 1.1, 1.000이 이렇게 다 된다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10으로 많이 언급되죠. 함수식이 나오게 돼요 대부분은. 자, 일단 그렇게 된다. 이때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있네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표적인 거는 불량품의 개수, 앞면이 나온 개수 뭐 이런 거죠. 셀 수 있는 거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길이, 무게, 맞죠? 다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런 것들은 연속적인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요 내용은 내가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다만은 필요 없어요. 자, 일단 됐습니까? 그 다음 그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내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어요. 맞지?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무슨 함수? 확률 질량 함수였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인데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 fx 이런 꼴로 나와요. 됐니?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요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요런 그래프는 나중에 정규 분포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예로 들어서 준 거고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직선도 될 수 있고요.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 나옵니다. 자, 일단 그 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확률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X축구 위에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알겠니? 음수가 나오는 부분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틀린 거죠.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범위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니까 뭐 범위가 밀도 함수니까 범위가 0부터 4까지다 라고 나왔어. 그럼 0하고 4까지의 X축과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면 1입니다. 왜? 확률이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A부터 문제에서 알파부터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러니까 요 왼쪽과 오른쪽은 그려지지도 않죠. 맞지? 요 그래프 안에 요거 넓이 다 나오면 얼마다? 1이다. 됐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 자,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넓이를 구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쪽에 문제가 적게 나왔어. 왜 적게 나왔냐 하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구하지 못했죠, 우리 아직. 맞죠?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요, 적분을 배우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트 마지막 단원을 배워놓고 보면 더 빠르고, 또는 빠르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모양을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내용을 안 배워버렸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한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됐니? 그러니까 아마 너한테 줄 때는 대부분 다 뭐야? 직선으로 줄 겁니다. 됐어요? 많이 나와봤자 뭐 직선이겠죠? 자, 일단 뭐 넓이가 확률이다 이 내용이고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쌤이 이런 직선은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넓이를 이용한다 했어요. 맞지? 아,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 그 특강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네, 금방 얘기했지만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 함수, 적분을 이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적분은 지금 우리는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고요. 나중에 적분까지 다 배우고 나면 다시 보면 되죠, 이쪽을. 근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연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1도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범위가 0부터 2까지죠. 집어넣읍시다. 0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K. K 나오나? 네. 맞죠? K가 어딘지 몰라도 내가 K 이렇게 잡았어요. 됐죠? 됐나? 20집어넣으면요? 7K. 7K 나오나? 네. 모른지 몰라서 이렇게 잡았어요. 0일 때고 여기가 2일 때 칩시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얘 1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 맞나? 네. 그럼 어떤 형태야? 직선 형태죠. 됐어요? 당연히 더 이상의 그래프는 그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거든요? 맞지? 그럼 요거 지금 생긴 모양이 뭐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고 하면 얼마 나올 거다? 분명히 1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도형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죠, 우리? K. K입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7K. 7K죠. 요 길이 얼마예요? 2죠. 자, 넓이 구합시다. 넓이는 윗변이랑 아랫변 더합니다. 얼마 나와요? 8K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입니까? 그럼 얘가 얼마 나온다? 8K고요. 이거는 1 돼야 돼요. 왜? 처음부터 문제에서 범해준, 정해준 범위 자체는 무조건 넓이가 1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확률로 다 다음 1이니까. 그럼 K값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1. 답입니다. 간단하죠? 됩니까? 지금은 문제가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우리 고3대에서 모의고사 문제나 풀 때는 곡선 그래프가 막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그때는 당연히 적분을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함수가 확률 1도 함수가 나왔는데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의 모양이 달라요. 맞지? 그럼 해보면 되죠. 똑같이. 어차피 우리한테 나오는 거는 끼까지 해봤자 뭐일 거니까? 직선일 거니까. 맞지? 왜? 곡선으로 나오면 넓이를 못 구하니까. 가르쳐주지 않았잖아, 지금. 맞지?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래요. 그럼 범위는 0부터 1까지와 1부터 2까지로 나눠놨습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0입니까? 네.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K. K인가요? 네. 2 집어넣으면 얼마죠? 0. 0이죠. 지금 이렇게 나오죠? 네. 어차피 직선이야.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집니다지만 각 구간 안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직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 넓이 다음은 얼마일 거라고 지금? 1일 거라고. 그러면 삼각형 넓이. 자, 밑변 얼마? 높이 얼마? K. K 곱하기 2분의 1하면 1 나온다는 거죠. 맞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1이다. 자, K 구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 자,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겁니다. 그때 확률 구하라는 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맞지? 자, 직선은 정비를 하죠. 얘가 지금 1이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2분의 1 되겠죠? 왜? X의 값이 반이면 얘도 반일 거니까, 지금.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요 넓이 구합시다. 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2분의 1 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은 얼마나 온다? 8분의 1. 이해됩니까? 네. 간단하죠?